오늘은 연어덮밥을 만들어 볼게요. 준비물은 숙성연어, 양파 반개, 밥, 그리고 화면에는 없지만 무순도 약간 준비해 주세요. 미안해요. 화면에 넣는 걸 깜빡했어요. 양파 반개는 잘게 채썬 후 찬물에 담가서 매운 기를 빼주세요. 숙성연어는 먹기 좋은 횟감썰기로 준비해 주세요. 숙성연어라고 해도 별거 없으니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어 준비해 주세요. 소스는 간장 한 스푼, 물 한 스푼, 식초 한 스푼, 설탕 반 스푼, 그리고 와사비 반 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. 그리고 군침이 싹 도는 밥 위에 방금 만든 소스를 뿌려주고 아까 물에 담가 놓은 양파를 올려준 다음 연어를 올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무순을 가운데 올리면 완성이에요. 누구나 쉽게 불 없이 만들 수 있는 연어덮밥 정말 맛있어요. 따봉!